닥터 프랑켄이 이번엔 살인구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데빌 썬더스의 감독으로 나타난 거야. 그리고 날 스카우트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야. 하지만 웃기지 말라 그래. 난 블루플래넷의 강철맨이다. 그랬더니 도전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야. 야, 재밌을 것 같구나. 받아주겠다. 프랑켄 데빌 썬더스. 아유, 오랜만이구나 강철맨. 건강한 것 같구나 걱정했었어. 아유, 너의 소문이 전혀 들려오지 않아서 말이야. 아줌마, 세상이라는 것은 냉정한 것이에요. 지리산은 계속 구름이었어. 다크인 사람이 울긴 왜 울어. 창피해서 못 보겠어. 그래, 강철맨, 앞으로가 중요하단 말이야. 알고 있어요. 강철맨. 어? 미자야! 다시 만나서 정말 기뻐.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했었어. 잠시 고향에서 휴식을 취했었지. 안, 할아버지 할머니께 효도하는 것도 좋은 거야. 그러지 마. 이번 상대는 살인구단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데빌 썬더스야. 각오해둬라, 제발 강철맨. 예, 아이, 그렇다면 또 이 감독님이 감독님이 되는 것이에요, 최 박사님. 아이, 그건 무슨 뜻이냐, 강철맨? 나에게 불만이라도 있는 거냐? 누구 덕분에 브라키즈에게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냐? 아, 물론 나 강철맨 때문이지. 누구 때문이긴 누구 때문이에요? 아유, 정말 조금도 변하지 않았구만. 자, 그럼 다음은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세계의 슈퍼스타 이성자양의 등장이다. 성자양! 야, 너하고도 정말 오랜만이구나. 쓸쓸했지? 미안해, 혼자 있게 해서. 아, 저 그러고 보니 성자양 조금 살이 빠진 것이 아닙니까? 사랑 때문일까요? 아, 그렇다면 애인이 생겼군요. 아, 그런데 그 상대는? 아, 저... 나잖아. 강철맨이지 누구냐. 확실하게 얘기해. 얘기해버려, 성자야. 아, 그것은... 야, 이 제일 중요할 텐데. 고장이야, 이 고물 테레비가. 이거? 프랑켄? 뭐라고? 블루플래넷의 여러분, 잘도 우리들의 도전장을 받아주었다. 우선 감사를 하겠다. 그래서 샵 일자를 발표한다. 샵 게시는 내일 18시 정각이다. 알았지? 내일이라고? 18시? 내일 18시? 단 약속 시간이 1분 1초라도 늦는 경우에는 너희들의 시합 포기로 인정하고 우주리그의 챔피언 후력은 우리가 가지고 가겠다. 그 후력은 원래 너희들이 가질 만한 것이 못 된다. 이 데빌 썬더스의 말로. ...만, 이 프랑켄... 아지와는 다르다. 후렉을 가지려는 걸... 뭐야, 저놈은? 매트... 오!
강하겠다. 에이, 웃기지 마. 저런 예쁘게 무서워할 플라네츠가 아니야. 그렇지, 강철맨? 어리? 강철맨? 좋아. 상대로서는 부족함이 없다. 내일은 꼭 이기고 말겠다. 자, 플라네츠! 저는 지팝이다! 제주도 원정에서 돌아오다니 나도 미쳤구나 이거. 박인철 씨. 에? 어? 카리스. 먼저 갈게. 카리스. 저런 도장을 맡겨주셨는데 함부로 결정해서 죄송합니다, 사부님. 아니다, 손천공. 넌 너의 꿈을 찾아서 가거라. 거기에 내가 가르친 것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스승으로서 더 이상 기쁜 일은 없는 것이다. 사부님. 손천공 형님, 뒷일은 저희들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도장은 저희들이 훈련히 지켜보겠습니다. 선총원 형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철맨! 응? 아, 박인철 씨! 카레이스! 정말 잘 왔어요, 박인철 씨. 아, 평범한 인생도 좋지만은 가끔은 남자의 의지를 보여야지. 우리들 외에는? 응? 강철맨! 하렌치노! 아우, 눈부셔라! 우와! 어머, 아래 유니폼을 입고 있었구나. 변하지 않았고, 강철맨. 채! 그렇게 놀라게 해줄 필요는 없잖아. 아, 그건 그렇고 모두 어제 TV는 보았겠지? 어? 아유, 보고 말고 어딨어. 그렇게 대대적으로 TV에 나왔는데 말이야. 시합은 오늘 저녁 6시 1분 1초라도 늦지 마라 라고 큰소리를 쳤었지. 우리들은 언제든지라도 좋아. 물론이지. 그건 그렇고 손천공과 이성복의 모습이 보이질 않는데? 아이, 뭘, 금방 오겠지. 이렇게 중요할 때 펑크를 내는 놈들은 아니니까. 그것은 그래. 시합 개시는 오늘 저녁 6시였지. 서둘러야지. 손천공 형님! 손정원 형님, 큰일 났어요! 뭐라고? 나머지 한 명이구나. 원한다면 돈으로 해결을 해주겠다. 나도 이런 시골 도장의 간판을 가져가도 소용이 없으니까 말이야. 뭐라고? 그만해! 사부님! 그런 놈에게 상대하지 마라. 사부님! 당신이 도장 주인이니 얘기가 되겠군. 아무리 늙은이라고 해도 용서하지 않는다, 나는. 잠깐! 손천공 형님! 손천공! 내가 상대하겠다! 받쳐! 공격로! 공격! 이제야 상대할 만한 놈이 나타났군.
나머지는 이승목과 손천공? 오랜만에 기분 좋은 땀을 흘려보는데? 그런데 너무 늦네요, 손천공이. 그리고 또 한 사람, 닥터도! 걱정 말라니까. 시합은 저녁 6시잖아. 아직은 시간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한국에 도착했어야 할 시간인데. 뭐 그래, 곧 오겠지. 분명히 남북한 싸움 관법이구나. 하지만 제대로 공격을 받으면은 재빠른 놈이구나. 하지만 이번엔 그렇게 안 된다. 받아라, 마무리다. 위험해. 손천공 형님! 기다려! 아이고 저 왕이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 오빠! 벌써 직접 구장으로 갔는지도 몰라. 야, 출발한다! 빨리 해, 강철맨! 네, 알았어요, 감독님. 자, 이제 그만해, 안녕! 화이팅! 강철맨! 빨리 시합장으로. 자, 전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는 이 시합. 먼저 시리즈에서 최강인 사탄 오브라 키즈를 물리치고 우주 지리 자리에 앉은 블루 플라네트 대 수수께끼 살인구단의 이명을 가진 데빌 썬더스. 스탠드는 벌써 시합 개시를 기다리는 대관중으로 꽉 차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손천공들은? 시합 개시까지는 나머지 29분. 미다씨, 아직도 연락이 안 됐어요? 그것이... 데빌 썬더스의 수비 연습이 시작될 때입니다만, 그러나 이럴 수가. 프랑켄 감독은 수비 연습을 거부한 모양입니다. 이것은 데빌 썬더스가 여유가 있다는 것인지. 연습이 필요한 것은 저놈들이지. 넘어지는 연습 말이야. 모두 들으라. 코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다. 아니 그렇다면 말이죠, 손천공, 이성복을 대신해서 워크맨 롱넥을 스타트맨으로 고용한다. 당연하지. 이 상태로 손천공들을 기다릴 수는 없잖아. 그렇죠, 김코치님? 스타팅 멤버에 등록된 7명은 주심의 플레이 신호가 떨어졌을 때 각 포지션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시합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규칙이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손천공과 이성복을 스타트맨으로 등록했다가 만약 시합에 늦는 날에는 어떻게 하냐? 불안해체 경기 포기 샵이 돼서 지게 되는 것이야. 투덜투덜 말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스타트맨 표를 제출해라, 김코치. 예, 그럼 할 수 있다면 해보라고. 지금부터 양분의 스타팅 멤버를 발표하겠습니다. 뭐라고? 설마 강철맨, 내 이름에 함부로 스타트맨 표를 제출했구나. 그렇다면 어쩔래요? 이럴 수가! 지금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프라네츠는 스타맨에 등록돼 있는 손천공과 이성복, 그리고 메카맨인 닥터가 아직 벤치에 들어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합 개시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괜찮을까요? 굉장한 교통체증이구나.
너라는 놈은 어디까지 고탄을 빼줘야 마음이 풀리는 거냐?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뿐이에요, 감독님. 뭐라고? 뭐다 들어줘? 난 손천공들을 믿는다. 그러니까 플레이볼이 선언되는 그 순간까지 난 기다리겠다. 나도 동감이다, 강철맨. 그래, 그 우주 리그를 필사적으로 싸운 동료니까 나도 믿겠어. 물론이야. 모두 고마워. 아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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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힘있게 그라운드에 나왔습니다. 블루 프라넷. 마음대로 해라, 바보 같은 놈들아. 그러나 역시 이성복과 손천공은 보이질 않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나에게 챔피언 후액을 넘길 셈이냐? 으아초! 야, 너 누구야? 사람 머리 위에서 왔다 갔다. 아초! 손천공이잖아 이거. 과연 프라네츠, 끝까지 손천공과 이성복을 기다리려는 것일까요? 그러나 시합 개시 나머지 5분, 5분이 지나도 두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프라네츠의 포기샷이 되고 맙니다. 모두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어. 부탁이야, 서둘러줘. 나머지 5분밖에 안 남았어. 농담하지 마, 보면 알잖아. 그렇다면 이쪽이다. 아유, 뭐 하는 거야, 그만해. 아이, 그만하라니까 이거. 속도를 좀 더 올려. 올릴 수가 없잖아. 이 차가 스포츠카로 보이냐? 아유. 아유, 피나 먹을. 이럴 때 꼭 이런단 말이야. 이성복, 저 차는. 저 차는. 나머지 3분, 손천공, 이성복. 어떻게 좀 안 되겠어, 닥터? 나머지 3분, 너무 늦었어. 제트 연료, 한번 해보자. 좋아! 좋아, 시간이 됐다. 야, 시작하자고, 심판! 닥터는 어떡할 거야? 난 아직 할 일이 있다. 상관 말고 가. 아, 그것보다 정말 이런 것으로 시간 내에 갈 수가 있겠어? 그래서 먼저 말했잖아. 해보는 수밖에 없다고. 지금이다. 브레스타 스위치 온. 드디어 시합 개시의 시간입니다. 자, 프라네츠, 이 상태로 조심해 플레이볼 신호가 떨어지면 신호와 동시에 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인다. 강철맨. 아이고. 강철맨. 플레이볼! 뭐야? 미사일이라도 떨어진 건가? 손천공! 아초! 이성복! 이것은 정말 화려한 등장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이것으로 프라네츠의 전 멤버가 다 모였습니다. 플레이볼! 자, 조심히 플레이볼을 선언했습니다. 6시 정각, 프라네츠 대 데빌 선더스의 세기의 일전이 개시됩니다. 알겠네요, 모두! 아, 그거 골치 아프냐구만. 솔직히 말해서 걱정이 되어서 쌀 뻔했잖아, 이 두 사람아. 간다! 모두! 가자!
안녕. 모두 건강.